새로운 토일렛 4.0이 나타났어. 지민 4.0처럼 더 단단해지고 무기도 더 많아졌어. 우리의 토일렛 시티가 위험해. 이대로는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몰라. 더 강력한 기계가 필요해. 우리의 토타디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여기 호박은 상하지도 않나? 할로윈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기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토일렛 4.0이 나타났대. 도시가 또 위험에 처했어. 그래? 어? 버려진 시네마멜 아닌가? 아니야, 에피소드 3에 새로 나타난 업타티야. 야, 그러고 보니까 TV가 5개가 됐어. 등에 클로 같은 것도 생겼고, 오, 제트팩에 오, 칼도 들고 있다. 거기다가 스피커맨처럼 가슴에 포도 있어. 야, 뭔가 타이탄 3개를 다 합쳐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뭐야? 왜 식탁을 차려놓은 거지? 오늘 에피소드 4도 나왔던데?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스피커맨인데 오리를 들고 있어. 등에 뭔가 달렸다. 이거 감 껍질 장식해놓은 건가? 신기한 게 되게 많네. 어? 정말 신화는 글리치인데 업타시가 밑에 또 있어. 확률이 0.02%인데? 색깔이 달라. 저번에 호박 신화가 이 확률이었던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엄청 안 나올 것 같은데. 확률업부터 하고. 그래도 코인이라서 다행이다. 그동안 모은 걸 다 팔아놨지. 기본도 새로 나온 건가? 뭐가 좀 달라. 잠깐만, 오토셀 이것 좀 하고. 이게 너무 많이 쌓여. 아, 깜짝이야. 시크릿 에이전시 떠라 떠라. 뭐 헬리콥터 새로 나온 건가? 그냥 TV맨 말고. 와, 엄청 안 나오는데? 어, 진짜 0.02가 맞아. 어? 아, 왜 글리치야. 근데 신화가 이제 떴어? 이거보다 10배가 더 안 나올 텐데. 큰일 났다. 내 4만원. 어? 이거 맞지? 야, 가들레? 신이라고? 와우, 가격이 3,000원이야. 근데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끼면 이제 종결이지. 아니야, 10호 신화도 뽑아야 돼. 아, 맞다.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 선물을? 아, 셰프 TV맨. 와, 이거 800명밖에 안 가지고 있어? 토일렛 시티를 지키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어. 저번에 호박도 막았으니 4.0도 막자. 그래. 오, 얘도 350원이다. 신화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있어. 오, 근데 광역이 아니라 스플래시라고 돼 있는데 뭐가 튀는 건가? DPS 16,000? DPS 7만? 4.0이 아니라 40.0이 와도 이기겠는데? 어, 근데 무덤이 사라졌는데? 아, 이거 무덤 이쪽에 거 맵 아직 안 해봤는데? 터키타운? 이거는 오리 아닌가? 아, 칠면조 여깄다. 여기도 4.0이 나오는 건가? 도전. 오, 맵이 좀 작은데? 이게 뭐야? 야, 잠깐만, 세 군데서 나와? 아, 여기서 한 군데서 모인다. 아, 빙빙 돌아서 여기 터키타운 여기로 오는구나. 내가 볼 때는 여기서 막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갓지니어부터 설치를 해놓고 5마리 추가요. 나이스. 오, 딱 맞아. 이거 엔지니어의 밸런스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칠면조들은 다 내 거야. 다 지켜내고 이 진수성차는 다 내 거야. 신화 상위라는 일단 TV부터 좀 설치를 해놓고 보스 토일렛 16,000. 4.0이 나오는데 이 정도한테 당할 순 없지. 업타티랑 스파이더 TV랑 동급 아니야? 얘도 가들리 같은데. 파머더 설치를 해놓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 최대 다섯 개. 스플래시 과연 어떤 데미지일까? 병기에 음식을 버리는 건가? 피자 만드는 것 같은데. 일단 1강을 해놓고 공격. 공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강화할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 오! 오, 투척한다. 정말 피자 밀가루 던지는 것 같은데? 요리계의 기원참이 나타났다. 오, 속도도 빨라 은근히. 스플래시가 이게 광역이라는 소린가? 자, 여기서 한 번 더 강화를 해주면은 오, 공속 빨라지고 있어. 오, 이게 광역이라서 이거 할로윈 신화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러면은? 기원참이 더블로 나가. 자, 한 번 더 강화를 하면은 와, DPS는 벌써 거의 1만 됐다. 와, 이거 확실히 슬로우 효과도 더 빨라졌어. 와, 할신보다는 확실히 좋다. 어, 터키 토일렛. 아, 얘네 추가됐구나, 새로. 귀여워. 터키가 아니라 오리 같은 느낌은 뭘까? 하지만 기원참엔 당해낼 수 없지. 오, DPS 16,000에? 광역이랑 슬로우 감안하면 이제 거의 할신급이야. 이럴수가, 할신 그렇게 힘들게 뽑았는데. 근데 이거 원래 DPS보다 거의 두 배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슬로우가 너무 사기야. 잠깐만, 슬슬 이제 강화 좀 해볼까? 처음에 50원이 더 싸고, 근데 계속 50원밖에 안 오르는데? 강화 비용이 좀 싸지긴 했어.
호박이 점점 커지고 있어. 호박이 앉아버렸어. 타이타닉 펌킨에 탑승했다. 그러고 보니까 패시미로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얘는 최종 강화하면 500원밖에 안 돼. 초반에 빨리 강화해야 된다. 가들리를 위하여. 여기에 배치하고 만렙 되면은 여기 전체 다 되겠는데? 잠깐만, 처음에는 그냥 TV맨 아니야? 일단 TV로 지지기. 근데 스티가 더 가들리 같아 보이는 느낌은 뭘까? 하지만 이젠 진짜가 나타났다. 1강 스티처럼 범위 안에 뭐가 하나 더 있는데? 설마 이거 칼로 때리는 건가? 낯같이 생겼는데? 그냥 강화 한 번 더 하자. 오, TV 두 개 됐어. DPS는 벌써 거의 1만이야. 자, 한 번 더 강화를 해주면은 TV 세 개에. 오! 야, 칼도 쓴다. 오, 칼 소리 벌써 나고 있어. 야, 가들리 배치부터 느낌이 달라. 여기 앞에서 다 녹아버리고 있어. 잠깐만, 숨겨서 슬로우 안 걸리니까 너무 좋은데? 오? 야, 뭐야? 오, 근접 모션이 다르다. 한 번 더 강화하면은? 야, 레이저까지 나가 여기서? 야, 원이 세 종류야. 이것이 가들리다. 아, 가장 밖에 게 레이저지. 공격이 다 동시에 돼. 잠깐만, 진짜 세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데? 야, 정신이 없어. 혼자 다 하는 느낌이야. TV 벌써 다섯 개 됐어? 넌 우리 손 안에 있대.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뭉쳐 나오는데? 여기는 할신 쓰면 깰 수가 없다. 여기는 요리사가 최고야. 어, 만? 야, 강화 더 있어. 지금 DPS 벌써 거의 2만이야. 와, 강화 하나 더 있다. 야, 잠깐만, 여기 구석에 숨겨도 거의 전매범이야. DPS 지금 거의 35,000. 오, 그래도 마지막 웨이브 전에 만렙 찍을 수 있어. 잠깐만, 내가 볼 때 요리사를 여기다가도 하나 설치를 해놔야 될 것 같아. 고방을 군데군데 좀 깔아놓고. 와, 이게 세 개가 다 겹치니까 데미지가 넘사로 올라가. 오, 잠깐만. 오, 왜 클로도 쓰는 것 같은데? 오, 방금 이렇게 쓴다. 근데 머리 뒤에도 뾰족한 게 있는데 이거는 뭐지? 식기세척기 160만. 놀랐지. 숨지마 숨지마, 어딜 도망가. 와, 앞에 지나갈 때 녹아. 2만원 만렙 DPS 7만. 이게 제일 가까이 왔을 때 DPS가 7만이고 이게 멀리 있을 때는 DPS 7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4.0 떴다. 140만? 왜, 완전 든든해 보이는데? 오, 여길 지나갈 수 있다고 4.0? 예사롭지 않다. 토일렛을 지켜야 된다, 얘들아. 4.0을 막아라. 와, 엄청 단단해. 뭐 방어력도 있나? 뭔가 더 잘 버티는 그런 느낌? 잠깐만, TV가 이제 하는 게 없는데? 스티 가들리 아니었어? 거기다 이게 폭발 이펙트가 추가되니까 뭔가 진짜 싸우는 것 같아. 잠깐만, 50라운드에 엄청 센 거 있는 거 아니야? 체력이 별로 안 높은데 아직은. 대망의 50라운드. 누가 나오나 보자. 드럼통 토일렛들이랑 패러사이트, 탁싱 뮤턴트 130. 최종 보스는 누구인 것인가? 오! 400만! 자이언트 토끼 토일렛? 야, 귀여워. 이게 터키 깃털이구나. 400만 오기 전에 빨리 녹여야 돼, 이거. 얘네를 빨리 잡아야지 얘네한테 데미지 들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녹여야 돼, 얘들아. 화이팅! 할 수 있다. 피자 4판 만렙. 오, 녹았어. 터키야, 잘 구워 먹을게. 오, 터키가 구워지고 있다. 맛있겠다. 근데 왜 반반 유치원 나오는 데 닮은 것 같지? 녹고 있어, 녹고 있어. 웰던이야, 아니야, 완전히 숯이 됐어. 이거 맛없는 거 아니야? 적당히 구워. 타버렸잖아, 이거 뭐야. Easy. 터키를 쏠풀해버렸다. 두 번째 가들리는 뭐가 나올까? 근데 10시가 되면 자는 거 잊지 말고. 아, 아빠 10시 넘어야 시작하는데요. 아, 슬슬 하이라이트인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